안녕하세요, 채소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영상은 아임미미 아임림라커 FW시즌 신상 컬러 전색상 리뷰를 가져왔는데요. 그럼 바로 리뷰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아임림라커의 특징은 촉촉하게 발리면서도 보송하게 마무리되는 세미매트한 제형인데요. 부드럽게 발리기 때문에 각질 부각이나 주름에 끼이는 현상이 없어서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가을에 어울리는 6가지 신상 컬러들이 출시가 됐는데요. 제가 피부 톤별로 3가지씩 색상을 추천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쿨톤 컬러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쿨톤 컬러들은 전체적으로 핑크빛이 도는 색상들인데요. 세련되면서도 정말 예쁘죠. 베베는 가을에 어울리는 톤 다운된 푸시아 핑크 컬러예요. 톤 다운된 푸시아 컬러이기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게 화사한 느낌으로 바르기 좋은 컬러예요. 요 마이 디어 컬러는 보랏빛이 도는 톤 다운된 플럼핑크 컬러예요. 흔하지 않은 플럼핑크 색상이라 분위기 있게 포인트로 바르기 딱 좋은 컬러예요. 핑크립이 부담스러우셨던 분들은 꼭 도전해보세요. 마이 프레셔스는 가을에 분위기 여신을 만들어주는 마르살라 컬러예요. 핑크빛이 돌면서 딥한 느낌의 마르살라 색상이라 톤 다운되고 분위기 있는 메이크업을 할 때 바르기 좋은 컬러예요. 다음 웜톤 컬러들을 소개해드릴게요. 웜톤 컬러들은 전체적으로 오렌지, 레드빛이 도는 색상들이라서 통통 튀면서도 밝은 느낌으로 바르기 좋은 컬러예요. 리틀 베이비 부는 가을에 정말 바르기 좋은 딥한 레드 컬러예요. 따뜻한 레드 색상이라 안색을 밝혀주면서도 립에 확실한 포인트를 주는 컬러예요. 진짜 이쁘죠? 보송한 마무리감이 정말 좋았어요. 스위트하트는 진한 오렌지 컬러예요. 쨍한 레드 오렌지에 가까운 색상이기 때문에 화사하고 밝은 메이크업을 할 때 딱 좋은 컬러예요. 마이러브는 따뜻한 느낌의 오렌지빛 도는 코랄 컬러예요. 요 컬러는 발랐을 때 부담스럽지 않은 코랄 색감이라 데일리로 바르기 정말 좋더라고요. 이렇게 피부 톤에 따라서 제가 3가지씩 컬러들을 추천해드렸는데요. 사실 립을 발색하다 보면은 웜톤이지만 쿨톤 컬러를 바르고 싶을 때도 있고 쿨톤이지만 웜톤 컬러를 바르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웜톤 컬러, 쿨톤 컬러를 레이어드해서 발색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레이어드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톤에 맞는 컬러를 입술 전체에 발색해주고 톤에 맞진 않지만 바르고 싶은 컬러를 포인트로 발색해주세요. 이렇게 레이어드 해주면 더 소화하기 쉬운 컬러로 발색할 수 있어요. 다음 두 번째는 블렌딩해서 바르는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팔레트에 웜톤, 쿨톤 컬러를 각각 덜어내주고 립브러쉬로 잘 블렌딩해서 입술에 발색해주세요. 오묘하면서도 컬러감이 이쁘죠? 네, 그럼 이렇게 오늘 한번 아임미미 아임림라커 FW시즌 신상 컬러 전색상 리뷰를 해봤는데요. 이 제품이 세미매트한 제형이기 때문에 너무 건조하지도 않으면서 보송하게 마무리되는 느낌이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